온오프라인을 이어주는 O2O 플랫폼 기업 케어랩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비전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며 공모가의 2.6배 수준으로 상장 첫날을 마감했습니다. 송창우 기자입니다. 병원 찾기 모바일 앱 굿닥과 성형외과 견적 상담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 바비톡으로 유명한 케어랩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어주는 O2O 플랫폼 전문기업 케어랩스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저희 케어랩스가 코스닥 시장에 첫 발을 디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은데요. 비급여 시장에서 업계 1위를 달성하고 있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는 더 큰 시장으로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케어랩스는 상장 첫날 공모가 2만 원의 2배 수준인 4만 원의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이후 주문이 몰리면서 개장 2분 만에 가격 제한폭인 30% 오른 5만 2천 원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케어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굿닥과 바비톡은 실용적인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특히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굿닥은 이용자 주변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상황별 병원 찾기나 병원별 이벤트를 모아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뷰티케어와 성형시술 후기만 40만 개가 넘는 바비톡의 경우 성형외과와 연계해 견적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매출액 186억 원 수준이었던 케어랩스는 O2O 플랫폼 사업의 선전으로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액 288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케어랩스는 앞서 홍콩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IR을 진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 진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의 확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사업으로 보고 있는 굿닥 원스톱 서비스나 헬스케어 애널틱스 그리고 데이터 커머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을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으로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될 케어랩스는 단순히 몸집을 키우기보다 소비자들에게 보다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입장입니다. 아시아경제TV 송창호입니다.